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니까 또 오랜만에 이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네.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손 한번 흔드시고요. 자, 우리 권 기자님 어떻게 추석 잘 지내셨죠? 예, 뭐 그 부모님 잠깐 찾아뵙고 아이들하고 주로 보냈습니다. 아, 아이들과 함께. 예, 근데 뭐 이전에는 코로나 딸아들인데 그 이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박물관이나 이런 데가 문을 닫아가지고 거의 집콕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 방역 기간으로 해서 박물관들이 제한적으로 좀 열었어요. 예. 그래서 좀 미리 예약하면 좀 갈 수 있는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서 뭐 그 정도 좀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런 걸 봤어요. 예, 근데 뭐 멀리 계시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고 얘기할 정도 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뭐 추석은 잘 보내셨고 근데 그 사이에 참 뭐 많은 일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좀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주시는군요. 예, 예, 지난번에 한번 해운 얘기 잠깐 드리고 갔었는데 예, 네. 거기에 연이어서 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준비했다가 얘기 못했던 것도 마저 좀 중시한 거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 전에 그 현대상선 그 HMM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 여기가 요새 좀 그 물건 차는 게 좀 심상치 않다 그 말씀 좀 드리고 갔다가 그날 가서 그 추가 취재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노는 선박이 한 대도 없다는 거를 단독 보도를 하나 했어요. HMM의 선박 중에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예. 선박 중에 HMM이 노는 선박이 한 3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해운사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의 유효 선박이 있어요. 네. 근데 그날 그 방송 마치고서 가 갖고 HMM 전화해서 좀 유효 선박은 좀 비중이 얼마나 줄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확인해 보고 0%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0% 풀 가동이네. 풀 가동률 100%네. 네, 공장으로 치면. 그러니까 전기 노선뿐만이 아니고 그냥 수시로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넣어주는 배까지 다 투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HMM 대충 배가 몇 대 있습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 보통 TEU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배 사이즈별로 달라서 톤으로 하죠. 톤. 네, TEU가 이제 컨테이너 몇 개 실을 수 있냐 이건데 여기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까지는 한 90만 TEU가 될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0만 TU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1만 6천 TU급 8척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한 90만 TU 된다 그러니까 80만 TU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만 TU.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이번에 네. 되게 큰 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2만 4천 TU급으로 굉장히 초대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선 얘기하는 컨테이너선 거예요.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그 선박 중에 제일 클 거예요. 컨테이너선 중에는. 뭐가요? 그 24,000 TEU 이번에 들어오는 예. 이거 8척인가 12척을 이제 주문을 해서 다 투입이 됐는데 12척이 다 꽉 차서 나갔다고 합니다. 아, HMM이 12척을 주문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이제 차례로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네. 지금 12호까지 모두 만선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1, 2, 3호는 유럽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가는데도 만선이라 15회 차까지 다 만선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실어나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수출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그렇죠. 오늘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전보다 수출은 어쨌든 뭐 9월달에 늘었는데 조업일수 때문에 는 건 있으나 네, 네. 일평균 수출 물량은 코로나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왜? 컨테이너선은 그렇게 모자른 거예요? 배를 줄인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몇 가지 요소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뉴스를 좀 눈여겨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김 프로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요. 뭐 글로벌 물동량은 안 좋은데 돈을 풀어버리니까 이제 자산시장만 굉장히 좀 커져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하고 자산시장하고 너무 괴리가 크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그렇죠. 대출로 나왔던 얘기들인데 예. 그 이번에 그 제가 그 해운 물류를 보는데 이게 자꾸 너무 만선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실물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세라고 봐도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던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좀 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국 해운업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인 지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해운업이 좀 많이 달라졌구나, 이전하고 체질 개선이 많이 됐구나 하는 점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진해운은 그때 이제 저 역사의 뒤안길을 살았는데 그 배들은 다 어디로 HMM으로 넘어가 버렸나요?
그 몇 대 HMM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네. 용선이라 그래가지고 배를 빌려온 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대부분 또 돌아가기도 하고 노후 선박들은 좀 없애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했던 게 그 당시에 그 해운업의 치킨 게임이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 뭐 모든 글로벌 해운사들이 다 자기 배를 많이 굴리고 있었고 이전에 중국 특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동량이 있었던 거를 감안을 해서 엄청나게 배를 많이 늘려놨었는데 네. 그게 이제 물량 물동량이 좀 줄어들고 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배들이 굉장히 남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해운업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그 운임이 좀 비쌀 때 용선료를 좀 비싸게 해가지고 이제 장기 계약을 맺어놨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네.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망한 건데 결국 그때 이후에 이제 망한 그 대표적으로 치킨 게임의 종결을 지었던 데가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의 한진해운입니다. 네. 한진해운이 글로벌 한 7위 정도 순위였었거든요. 예. 근데 7위 정도 되는 해운사 하나가 이제 망해서 없어지고 나니까 네. 치킨 게임의 경쟁 강도가 좀 낮아졌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상위 20개사 중에 뭐 몇 개는 퇴출되고 몇 개는 통폐합이 되면서 11개사만 지금 남아 있게 됐어요. 글로벌 예. 기준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그 해운사들이 딱 눈치를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굉장히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용선 기간이 만료된 선박을 선주에게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기한이 오래된 선박들을 이제 뭐 폐기 처분하거나 네. 이러면서 이른바 선봉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그 배를 실을 수 있는 그 배의 가능 용량, 선봉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줄였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운임을 좀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일단은 이번에 15항차까지 연속 만선을 했던 컨테이너 박스를 일렬로 연결을 하면은 제주도에서 홍콩까지 가는 정도. 난 그런 것 좀 안 그런 비유. 옛날 로켓 배터리 로켓 뭐 건전지가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신라면을 뭐 이으면 뭐 달에서 저기 어디 태양까지 간대는 뭐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나름 준비해 왔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24,000 TEU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사진 같은 건 좀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큰 배예요. 24,000 TEU 짜리면.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배가 지나가는 항구마다 막 사람들 나와서 손 들고 환호하고 뭐 물대포 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수에즈 VLCC라 그러지 베리라지. 네. 그러니까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나갔던 역대 배 중에 제일 큰 배라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끼어서 들어갔겠네. 예, 네, 겨우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유럽 노선에만 들어갔는데 네. 북미 노선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파나마 운하는 거기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운사들이 네. 코로나19로 물동량이 굉장히 줄어들 거를 예상해서 확 줄였었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 물동량이 그만큼 안 줄어들다 보니까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예요. 주로 쓰고 있는 지표 중에 이제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는데 지난 5월 대비 제가 어제 가장 최근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한 네. 70% 이상 올랐어요. 운임이. 그리고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150%가 올랐어요. 오. 북미 노선은. 그러니까 운임은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 배는 꽉꽉 차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해운사들의 이익률은 굉장히 좋아진 기름값은 겁니다. 기름값은 또 쌀 거 아니에요? 기름값은 또 엄청 싸죠. 완전히 논하는 장사를 대박인데? 한 건데 물론 이게 3분기가 원래 좀 그 중국 예, 어떤 춘절 앞두고 뭐 좀 밀어내기 물량도 있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3분기가 보통 성수기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수기가 찾아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선봉량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글로벌 해운사들은 선봉량을 많이 줄였어요. 1위인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한 5% 네. 나머지도 한 10% 내외로 선봉량을 줄였는데 오히려 HMM 같은 경우는 선봉량을 50% 넘게 늘렸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선봉량을 줄인다는 거는 네. 일종의 해운업체들의 담합이에요. 그러니까 운임이 너무 줄어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자기네들이 이게 그 선봉량을 줄여서 운임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일종의 눈치게임 담합인데 이 와중에 HMM은 선봉량을 50%를 늘려줬던 거는 이 24,000 TEU급 컨테이너가 들어올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이때 사실 딱 맞춰서 늘라 그랬던 건 아니에요. 2018년부터 발주를 넣어서 넣었는데 때마침 요 타이밍에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선봉량을 줄였는데 HMM은 선봉량을 엄청나게 늘렸고 근데 운임은 엄청나게 올라갔고 네. 물량은 꽉 차고 그러면 HMM 입장에서는 완전히 대박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렇게 대박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봉량을 줄일 때 네.
이게 배가 다 동맹으로 맺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에 꽉 채워서 간다고 해서 이거를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동맹들이 이거 공간을 나눠 가져가지고, 야, 요거는 누구네 공간, 요건 누구네 공간 이렇게 나눠서 갔기 때문에 각 해운사들이 선봉량을 줄이더라도 HMM 선봉량을 늘리더라도 늘어난 선봉량의 일부를 다른 해운사들이 나눠 먹는 거죠. 나눠 먹기 때문에 그걸 다 먹는다고 볼 수는 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그렇게 횟수, 다른 해운사들이 자기네들의 선복을 줄이면서도 HMM의 선복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준 거는 24,000 TEU급 컨테이너 한 척을 운행을 하게 되면은 네. 15,000 TEU급 컨테이너 선보다 연간 한 60억 원 정도를 더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4,000 TEU급을 한다고 해서 걔 배가 이만큼 큰 게 들어온다고 예, 예. 해도 거기에다가 다 싣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 아, 선 아, 그 연합을 해서 한다는 얘기가 예, 예. 예를 들면 24,000 TEU에 여긴 HMM 배다 그러면 그냥 HMM 걸 다 싣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회사들 것도 같이 실어야 되는 게 의무입니까?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얼라이언스 같은 게.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모든 해운사들이 자기 배를 꽉 채워서 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빈 배가 돌아다니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이제 공간들을 이제 서로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한 배에 꽉꽉 채워서 가려면은 네. 내가 주문받고 제가 주문받고 제가 주문받은 거를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얼라이언스를 맺어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아니 다른 애들은 선복을 줄였고 네. 현대상선 HMM은 선복을 엄청 늘렸는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은 HMM 다 먹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거는 다는 아니지만 예. 자기 몫의 할당량은 훨씬 더 커지니까 그쵸. 이익에 기여하는 바는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이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를 안 되시게 야 내 거 다 싫어 때려 싫어 이런 게 아니고 이 라이너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버스 노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산항에 출발해서 홍콩 갔다가 홍콩에서 싱가포르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뭐 두바이 갔다가 두바이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정기 라이너라 그러거든요. 이게 보면 버스 노선처럼 움직이니까 네. 정말 안 좋을 때는 빈 배도 그냥 그 노선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맹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빈 배가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남의 손님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돌아올 때는 뭐 내 손님이지만 뭐 이렇게 우리 배를 굴리는 것보다 남의 배에다 태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동맹이 맺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선복을 늘린 상황에서 HMM만 늘린 상황에서 물량이 쏟아지고 운임이 폭등하면 이거 대박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해는 약간 좀 풀어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대박이라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분산된다. 예. 그 이유가 이제 선복을 늘리도록 동맹에서 허용을 했던 거는 이제 한 번에 초대형으로 띄우게 되면 훨씬 더 비용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000 TEU급보다는 24,000 한 척을 띄우는 게 연간 60억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일단 12척만 띄우더라도 거의 한 700억 가까운 돈을 영업이익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배만 바꾼 건데도 똑같은 운임을 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24,000 TEU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거기에 승무원이 23명이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00 TEU급에도 23명이 탄다는 겁니다. 필수 인원들은 뭐 똑같겠지. 예. 크나 작으나. 예. 그러다 보니까 배가 크면 클수록 훨씬 수익성이 좋다는 거고 예. 다른 얼라이언스들이 보기에도 자기네 배를 띄우는 것보다 HMM의 배를 띄우는 게 모든 동맹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HMM의 그 24,000 TEU급 12척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그 해운의 어떤 규모도 굉장히 커지게 됐는데요. 한진해운이 있을 때 우리나라 컨테이너 규모가 105만 정도 됐어요. 근데 한진해운이 무너지면서 40만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24,000 TEU하고 16,000급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배인데 이거 8척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한 90만 TEU가 되고 2022년까지 110만 TEU로 늘리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해운업 재건 5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송된 품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뭐가 많이 실렸느냐? 예. 네. 네. 근데 생각보다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어떤 품목이었냐면은 네. 1위는 플라스틱, 소형 가전, 화학 제품, 신발, 금속, 섬유. 이게 좀 그 카테고리가 좀 넓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거예요, 그게? 예, 예. 한국에서 나간 거. 아, 그런 걸 그렇게 아직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예. 소형 가전, 신발 또 뭐요? 플라스틱, 화학 제품, 금속, 섬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카테고리가 너무 넓어서 네. 이 중에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 뭔지를 좀 발라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수출된 거는 이게 중국 거쳐서 가거든요. 이게 배가
그럼 중국에서 된 건 기계 가구, 뭐 조명 완구, 뭐 이런 게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해운업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개선이 될 거냐? 아까 네. 그 뭐 현대상선 HMM 주가가 보통 2,000원에서 지금 한 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뭐 지속되거나 앞으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그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네. 내년도 넘어갈 때 장기 운임 계약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연말이 되면은 지금같이 운임이 높은 수준에서 장기 계약을 만약에 따낸다. 그러면 내년에도 굉장히 좀 이제 굉장히 좋은 그 수익성을 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그 대기업들이나 주요 그 화주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정부나 이런 데를 상대로 굉장히 좀 로비를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운임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운임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장기 계약을 맺으면은 자기가 1년 내내 그 비용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운사들하고 이거 화주들하고 여기서 좀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아 지금같이 운임이 좋을 때 장기 계약을 맺어서 수익성 개선을 진짜 몇 년 만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그 화주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맺으면 우리가 너무 운송비가 많이 든다라고 그렇겠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게 그 해운업이 지금까지 올라온 것에 더 갈 수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냐 아니면은 3분기 발작 실적으로 멈출 것이냐 이거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운임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화주들도 안 하고 그 이 선주들도 아니 그러니까 선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회사들도 화주, 예.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3분기가 워낙 성수기니까 예, 워낙 성수기다. 예, 성수기에서 운임이 이 정도 돼 있는데 4분기에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용선료는 건데. 어때요? 용선료 공급 사이드도 중요하니까 그 용선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 자동차는 어디다 실고 갑니까? 이 거기도 자동차는 따, 전용선이 있죠. 예. 자동차는 예. 전용선이 따로 있어요. 아니, 그냥 그 글로비스라고 있잖아요. 현대 글로비스라고.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선 이런 거랑 또 다르죠. 아, 컨테이너는 아직 그 자동차 수송 전용선이 네. 있죠. 예, 글로비스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결국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네. 여기서 9월 수출 동향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네. 2018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9월 기준? 예, 9월 기준. 예. 그러니까 3월, 그러니까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전년 예. 동기 대비. 그러다가 이게 그 원래 컨센서스가 9월 초만 하더라도 한 2.8% 정도 증가하는 게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예요. 네. 근데 이게 7.7%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가 1위, 기계가 2위, 3위가 자동차. 반도체가 11%, 자동차가 23%가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나중에 반도체 전문가분들 불 모셔서 한번 얘기 들어보면은 3분기 반도체가 되게 재밌는 일이 많으셨을 건데 많았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분들한테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네. 화웨이 제재한 거 있잖아요. 네.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를 한 게 그 반도체 그 3분기 수출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러시아 오더가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 그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지난 15일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15일이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화웨이가 반도체를 수출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구매에 있어서 애플과 삼성전자에 의해서 세계 3위 규모의 회사입니다. 예. 화웨이가. 네. 근데 이제 화웨이가 삼성전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SK 하이닉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그러니까 화웨이라는 고객이 떠나가는 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화웨이 입장에서도 야, 이게 지금 우리가 3분기 이후가 되면은 반도체를 못, 싸우니까. 못 싸우게 되니까 예. 이거를 미리 땡겨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3분기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몰리면서 화웨이가 어느 정도로 반도체를 사들였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재고를 쌓아두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중 매출을 대비해서 재고를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재고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 20만 명한테 자사주를 사라 그래가지고. 유증을 했어요? 예. 그 돈을 땡겨서 5년간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사주로 살 수 있도록 규정 개정까지 해갖고 돈을 땡겨갖고 그 돈으로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3분기에 그 진짜 수출 반등을 이끌었던 반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은 화웨이 매출인 게 좀으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진단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매출은 괜찮았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네. 이게 4분기부터는 이제 안 좋을 거라는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되게 안 좋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뭐 파운드리라든지 뭐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겠냐, 그런 스마트폰 좀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시장 조사 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서는 2021년 화웨이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금 19%에서 4.3%로 줄어들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화웨이에 못 들어가는 게 약간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화웨이가 없어지는 그 점유율만큼 네.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최근에 좀 특히 좀 그 시장에서 들었던 좀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5G 통신 장비였었어요. 예. 5G 통신 장비는 화웨이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 뒤에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GT 이런 순이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지금 통신 장비 쪽에서 그 한 34% 점유하고 있는데 이걸 못 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에릭슨은 어느 정도 권지에 있는데 노키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올해 9월 달 초에 CEO 바뀌고 수익성 안 좋아지고 여기서 불량 나오고 해서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키아가 대부분 이제 핸드폰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에서 망가지면서 그 사업부를 MS에다 팔고 프랑스에 있는 유선 사업부를 사고 그러니까 무선 유선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글로벌 2위 통신 장비 업체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1위가 2위인 유무선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다가 네. 여기가 화웨이하고 부딪혀서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화웨이가 유무선 통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릭슨 같은 경우는 무선 통신 장비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거기서는 좀 경쟁력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위 업체인 화웨이가 지금 제재를 맞아서 저렇게 되고 3위 업체인 노키아가 지금 그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의외로 그 어부지리로 삼성향 통신 장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버라이즌 8조 원 나왔던 것도 이게 그 뭐 굳이 삼성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이 1위인 건 맞아요. 국내에서 워낙 많이 깔아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가 통신 장비를 깔기 시작할 텐데. 한 업체에다 100%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통신 장비는. 그렇겠죠. 그러면 보통 뭐 50, 30, 20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거든요. 근데 화웨이 빠지고 노키아 빠지고 하면서 삼성전자 통신 장비가 굉장히 좀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게 화웨이 제재로 인한 그 어떤 풍선 효과 아니면은 네. 어부지리 이게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많이 올 거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나온 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2%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사상 최대 이익 나올 거라고 전망 나오고 있어요. 네.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전에 대한 수요 많이 늘었고 TV 많이 바꾸더라고요. 많이 바꿨어요. 미국에서 보조금 많이 뿌렸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뭐 영화관 기업 공연장 못 가고 막 이러는 것들이 LG전자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코로나19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지금 뭐 작년 대비 정도가 아니고 사상 최대 정도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5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5배, 아 9년 평균 영업이익의 2.5배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 추정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전. 네. 그리고 이거 의외로 이 부분들이 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저 되게 놀랐는데 마케팅 비용 축소가 되게 크대요.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네. 마케팅 못 하니까. 김영우 이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 하셨나요? 네. SK 직원에. 저도 아니 무슨 마케팅 비용 뭐 얼마나 썼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그 상품 하나 낼 때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 굉장히 크게 신차 출시 하듯이 인센티브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네. 막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많이 못 했다는 거예요. 행사를 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이브된 게 많아서 의외로 매출액 늘어난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점을 하면은 거기 이제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베스트바이에서 쭉 하다가 아 이거 싸네 가성비 그래가지고 세는 게 많대요. 예, 예. 삼성 LG보다 TV를 사러가고 예를 들면 뭐 중국 이거 가성비 괜찮네 그리고 이제 또 인센티브 받은 세일즈맨들이 그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걸 없으니까 아이 브랜드네임 아이 삼성 LG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예. 인터넷 사버린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LG전자는 그래가지고 창원 라인은 추석 연휴에도 모셨다 그래요.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 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가 돼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전자하고 그 해운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안 좋은 데가 진짜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뭐 작년 대비 정도가 아니고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 데들이 있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은 정말 그 실물 경제 대비 넘어가 있는 뭐 기술주라든지 이런 거보다 의외로 이런 데들이 좀 괜찮을 수 있게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네. LG 하반기에 어떤 호재? 어, 이거 호재라 그래야 되나? 탈모 치료기 나온다고. 탈모 치료기? 네. 아, 그 저 옛날에 그 LED 마스크 같은 거 말고 예. 머리에 다 쓰는 거? 예. 근데 그게 뭐 매출에 크게 영향이 주겠어요? 아, 그렇진 않은데 재밌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3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어요. 네. 이게 한 250개의 광원을 통해서 에너지가 모발을 통해서 그 어떤 밀도를 높여주는 기기인데 이 기기는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한테도 승인을 받은 기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대한 모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모발 증가율이 뭐 1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21.64% 증가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22개월 내 최대폭 증가를 하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합쳐서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7% 늘었고 기아차 네. 합치면 13%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오늘 또 현대기아차의 그 9월 판매분이 발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나올 건데 미국이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자동차 판매량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고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미국 시장에서 125%가 증가를 아니, 했습니다. 도요다, 혼다 다 죽수는데 현대만 그것도 참 신기해요. 일단 신차 효과가 되게 좋아요. 네, 자동차 네. 새 차에 대한 반응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가격도 그쵸 거기보다 좀 좋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도요다 혼다 이게 좀 지루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일본차 지루하다니까 새로운 게 없어. 네. 그래서 이번에 9월 수출 통계라든지 이제 3분기 실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아직은 조금 더 있으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이제 거시적으로만 지켜볼 게 아니고 각 업종별로 미시적으로 지켜보게 되면은 의외로 좋은 업종도 있고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업종도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오늘 네. 그 4분기의 시작이잖아요. 4분기 네. 시작 맞이해서 이런 내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 준비해주신 권순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